뿐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방송국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예뻐라 해주실 것 같은데. 귀엽죠. 저 비밀이 좀 계세요. 특별히 잘 챙겨주는 선배님들이 계신다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? 역시 동해 씨. 그렇죠? 방송이 좀 지금 진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. 네, 선배분들이면 뭐. 네. 강우돈 선배님도 계시고요. 바다 선배님, 플레이저 스카이 선배님, 네. 뭐 신혜성 선배님, 강자 선배님. 네. 뭐 거의 다 저희 회사에 계셨던 선배님들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. 제가 말하려고 했어요. 아, 네. 난 필요 없네. 똥성이 놈도 그 조밥 한 그릇 먹고 그 널뛰 발을 다 갈았는데 저놈은 어지간히 먹어야지. 혁구는요? 그놈은 너무 졸랑대. 시원이는요? 그 녀석은 너무 부티나. 함부로 물어먹지 못하겠어. 성민인요? 걔가 사람인가 인형이지. 너무 인형 필요 없어. 강민인요? 아이 머리가 나빠. 힘만 쓰, 힘만 쓰. 동인은요? 아이 뭐 좀 먹어야지. 그렇게 먹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요? 아이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. 조선 팔도를 다 뒤져봐요. 내 맘에 딱 들어닿는 사람이 나오나. 아휴 이젠 나도 모르겠으다. 무슨 먹고 하든 살까 먹고 하든 영감님이 알아서 하시오. 혹시 동석이 녀석 소식은 못 들었는가? 싶어.